천안함 사건을 보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같이 떠올렸던 사건들, 이렇게 뭐 하셨던 사건들 중에 좀 참고가 될 만한 어떤 사건으로 생각해 봤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천수만 오 천수만? 천수만인가? 아니, 청수만. 청수만? 클리어 워터 베이라는 15만 톤짜리 이게 아산만 그저 정주영 회장이 아산만 뚝 지명입니까? 청수만이? 아니 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이에요? 15만 톤 그 15만 톤. 이거 어느 나라 배예요? 홍콩 전적. 그게 이제 홍콩. 어디 그게 쓰였냐면은, 제가 언제쯤 있었던 사건입니까, 이게? 이거 알파 전이니까. 알파 전에? 예. 어쨌든 그러면 예, 한몇 년,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예. 근데 이건 언론에서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사건은. 그, 개인정보 있죠. 왜냐면, 아산만 뚝을, 있어요. 그, 정주영 그, 광주만 마침내 청수만으로 받았어요? 회장이, 이 배를 사용을 해서 그, 아. 마지막 그 뚝, 그 마무리하는데 자꾸 쓸려 나가니까, 네, 그때 배를 몰랐죠. 갖다 대놓고선 그게 가라앉혔어요, 저기였구나. 딱. 임금이에요? 그래서 막혔어. 그래서 다 마무리 짓고 배를 이제 다시 띄워서 하는 과정에 물을 잘못 부었고 배가 이제 크랙 간 거야. 이렇게 뜯어진 거야. 배가 반이 뚝 부러진 거야. 어떤 식으로 한번 그게 일어났는지 한번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왜 부러졌는지? 왜 부러졌냐면, 이 배를 이제 짐을 싣거나 짐을 실을 때도 배 길이가 있잖아요, 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 길이가 있어서 칸이 이제 여기 뭐 기관실이고 화물칸 7번, 6번 뭐 이렇게 번호대로 쭉 있어. 그 선수가 있고. 그러면 짐을 여기다만 실었어요. 양쪽에만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배는 떠 있는 건데 요 양쪽이 눌리니까 배는 뜨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힘을, 내부적인 힘을 이렇게 응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한데 어떤 충격이 있거나, 이런, 뭐, 어디, 결함이 있으면 거기서 그래. 배가 이렇게 뻐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청수만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가, 그, 배를 끌고 가세요, 이렇게. 빈 배를. 이 뚝이 이렇게 이제 벌어진 요 틈에다가, 띄우려고 이렇게 갖다 댔어요, 발성으로 밀었을 밖에서. 거 예. 네. 밀고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물을 담기 시작한 거야, 배에다. 하나씩 채워서. 자체로. 자체 이제 탱크를 GS 펌프로 해서 기관실에 이게 다 작동되는 배니까. 이게 1, 2, 3, 4, 5, 6, 7 해갖고 쭉 해서 물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바닥에 닿았어요. 다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막혔으니까 그때 이제 대기하고 있던 그 뭐, 저, 그, 덤프트럭들이 해서 양쪽으로 해서 다 막았어요. 다 막았잖아요, 이게. 막히고 나서 이제 이거를 빼내야 되는데, 소위, 배를 이제 물을 집어넣는 걸 발라스팅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 빼는 거를 디발라스팅이라고 그러는데, 디발라스팅을 할때 물을 갖다가 골고루 전체 그 그렇지. 화물창에서 골고루 물을 빼냈어야 되는데, 한쪽만 이거를 가운데를 그때는 바뀌었는데. 가운데가 떴지. 가운데가 무슨 이유인지 먼저 물이 퍼진 거야. 가운데가. 그러니까 퍼졌다는 게 뭔지 물이 빠져, 물을 빠졌다고. 퍼낸 거예요, 가운데만. 네,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가 가볍게 되니까 배가 심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물이 있어서 무겁고, 여기는 여기만 네, 뜨고. 이게 뜨려고 그러니까 이런 힘을 받다가 결국은 이게 찢어졌어요. 이그큰 배가. 이게 찢어져 갖고, 이 데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갑판 자체가, 이제 그게 그 상태로 왔은 거니까 한 70c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다 찢어져 갖고, 이렇게. 이렇게 뜯기고, 벌어져서 그래 갖고, 그게 쭉 해서 40m, 배 높이가 한 40m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배 밑에, 그 횡유방지판이라고, 이제 뭐 청라남도 그런 거 있죠, 날개 같은 거, 거기까지 금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쫙다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이러한 식으로 주름이 잡혀 있고 찢어지진 않고 맨 밑엔 다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아산만에서 배를 띄워 갖고 운전을 해서 인천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배를. 가져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우회 보니까 이제 그런 손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배가 침몰할 것 같진 않고 왜냐면 거기 물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머지 이 화물청들이 이제 격벽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서 이제 끌고 왔어요. 세 명인가 이렇게 해갖고 그 일항사하고 거기 이사 현대 쪽에 이사 무슨 이사하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달랑 이걸 끌고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팔미도 앞에다 앵커를 놓으면서 이제 대기하면서 여기 온 이유는 이 배를 여기서 해처를 하려고 완전히 분해해서 이제 해처를 하려고. 원래 그게 못 쓰는 배였어요? 이제 해처할 목적으로 산 거예요. 네, 거기 쓸 때. 그래서 갖고 와서 있는데 이제 다이버를 콜한 거예요 거기서 그 현대 측에서. 그래서 간 게 저하고 우리 김 부장 지금 현대도 같이 있죠. 네? 둘이 간 거예요. 가서 배를 이제 둘이 들어가서 거기 그 양쪽이 찢어진 거 조사하고 상태 조사해서 이렇다. 그러니까는 만에 하나 모르니까 여기서 대기를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발목을 잡힌 거죠. 그 배. 배에서 이제 한 2주를 있었어요. 여기 저 그 해철장에 도착할 때까지 2주를 있으면서 처음에 그 첫날 밤에 그 어떤 걸 목격을 했냐면 얘기를 조금 집중해 보니 어차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